약간 좀 결벽증도 있으면서 유독 깨끗한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제가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일 더러운 사람 찍을까요? 저요. 어, 현아 씨요? 네. 왜요, 왜요, 왜요? 아, 더러운 건 아닌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네. 너무 깔끔하면 좀 피곤해요, 제가. 아, 약간 네. 정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옷은 약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네, 몸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서 막 안 씻습니까?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한참 청춘불패 그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잠들고 이래가지고 멤버들한테 되게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아, 근데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지현 씨는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우리 지윤 씨랑 가윤 씨, 소연 씨도 그랬었어. 네, 괜찮습니다. 워낙 예쁘니까요. 그럼 현아 씨는 룸메이트 다들 숙소 사시나요 혹시? 네. 그럼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명. 아, 원룸입니까? 아니, 원룸은 아닌데 예. 방이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방이 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한 방에서 자요. 얘기하다가 거의 그렇게 잠들고. 야, 진짜 친한가 봐요. 이렇게 한 방에서 다 잘 정도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숙소 화장실에 수건을 2장 이상 쓰지 마세요. 네. 머리카락은 직접 지어주세요. 속옷은 각자 그때그때 빨아주세요 라고 네. 써있는데 이게 이건 또 뭔가요? 우리가 한참 네. 소연이가 이제 글 같은 거나 메모를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요. 깔끔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화장실뿐만 아니라 뭐 부엌. 부엌이며 거실이며 다 이렇게 옷방이야. 벌금 이렇게 해서 수칙을 만들어 붙여줬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 그럼, 예. 모인 벌금이 200원이에요. 예. 아~ 아무 없는 벽지 일부죠. 벽지 일부. 네. 아,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우리들은 깨끗하다라는 거 증명시켜드리는 우리 네. 본인 PR 포문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벌금 얘기는 넘어가고 네.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여가수라든가 아니 해외 가수분들이라든가 아니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아 요런 아이템은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컨셉이라든가 이런 느낌 같은 거. 우리 아무래도 무대에서 또 멋있는 현아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네. 무대 위에서는 이제 제가 제 표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아 아시는군요. 네. 어머 어떡하.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은데 기자분들께서 이제 내주신 사진들을 보면 와, 나 진짜 아. 못생겼구나 이럴 때가 너무 아유, 많아서 뭐 아니에요. 네. 기사 사진 잘 나오면 그게 이씨인가한 거죠. 네. 말을 더듬는데 왜냐면 네. 현아 씨는 제가 슈퍼주니어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체인지였죠? 네. 그걸 보는데 어우 굉장히 그냥 무대가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워낙 또 파워풀하시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전지훈 씨가 그 1집 할 때 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와 그거 한번 우리 신동 씨가 또 가요대전 때 그거 하고 그러다가 애가 또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 최고의 파워풀한 우리 4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솔직히 번호하는 남자 아이돌 누구 있어? 같은 소속사라서 친한 비슷 빼고 이런 거는 밖에서 듣고 계시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끼리 쏙닥쏙닥만 얘기합시다. 네. 아니 뭐 친한 다른 연예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괜찮고 우리 지현 씨는요? 저희 멤버들 다 똑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제일 친한 그룹이 딱 한 그룹밖에 없어요. 네. FX. 아, 네. 역시 리더. 정리를 잘해요. 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도심. 아, 밖에서 매니저님은 흐뭇해하고 계시고요. 잘한다, 근데, 우리 지현이. 근데 진짜라서. 예. 없어요. 네, 진짜. 100% 그 이상 진짜예요. 없어. 그냥. 저희 이제 사무실에 삼촌, 마리오 삼촌이 계시는데. 아, 마리오 삼촌이요? 아, 굿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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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번호가 없네요. 네. 지금 여기서 제가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은 살짝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도 같은데. 아니, 누구야? 알겠습니다. 누구야? 그러면은 FX랑은 어떻게 친해졌어요? 우리 소연 씨, 또 설리 씨랑 수정 씨랑도 친하니까 동갑이고. 원래 FX 분들 이렇게 데뷔를 하실 때 먼저 네.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동갑이라고 아, 그러면서. 그죠. 그러다가 친해지게 됐는데 네.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는데 또 엠버 언니가 상황을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아, 엠버 씨가 친근하게. 또 이게 반응이 네. 좋고 그래서, 그래서 다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어, FX 분들 알겠습니다. 제가 설리한테 바로 문자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친해지고 싶나요? 혹시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이라든가? 목이 쉬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많이 힘드시죠? 아니, 웬만하면
우리 게스트분들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데 네. 지윤 씨께서 바로 앞에서 어 이렇게 괜찮습니다. 지적해 주는 게스트 좋아.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지. 저희는 친해질 수 있다면 다 친해지고 싶은데 네. 마음은 오픈되어 있는데. 한 팀씩 꼽아서 한 명씩. 한 많은 연예인분들 중에서 아 박열 매니저님 표정이 아, 더 재밌어요 저는 지금. 박열 뭐 여성 그룹도 괜찮아요. 아 여성 그룹 여성 그룹의 멤버도 어. 예. 아 하긴 우리 말고는 다른 여성 그룹은 됐다. 이런 아, 아니야. 제가 알아듣고. 아닙니다. 아 가윤 씨 그럼 누가 있나요? 에? 아 저희는 근데 가리지 않고 약간 저희가 낯가림 심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가와줄 수 있는 아무도 안 다가와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또 파워풀하니까 다른 분들도 아 포민이 씨랑 친해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 본인 입으로 지금 네. 이 무서운 선글라스를 끼고 뭐 눈이 다치신 거는 빠른 케어를 빌지만 이렇게 선글라스 끼시고 저희 귀여워요 아시는데 참 제가 무섭습니다. 아.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솔직히 숙소 편의점에 갈 때 화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근처 돌아다니거나 네. 밖에 돌아다닐 때 여기서 가장 화장에 민감할 것 같은 우리 가윤 씨. 저예요? 저희는 진짜 좀 자신 있게 다녀요. 당당하게. 아 그만큼 민낯에 자신이 있다. 아 그건 아닌데 예. 사실 이렇게 다니면 못 알아보시. 못 알아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아직 어리고 그래서 민낯이 더 이쁘잖아요. 그죠 현아 씨? 예쁘기보다는 예. 그냥 매일 이제 저희는 무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가볍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아 그죠. 네, 연습하고 잠깐 뭐 편의점 외출할 때는 비비만. 아 비비만 그래도 네, 바를 건 다 바르시고 예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말 민낯에 자신 있는 포미닛 앞으로도 이렇게 다니라고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포미닛의 태연하게 당당하게. 아, 당연하게. 당연하게. 아 당연하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귀염둥이들. 소중한